안녕하세요. 영화 만드는 정하림입니다. 이번에는 소니 A77의 3-way tilt 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니 A77이 갖고 있는 LCD 방식은 다른 회사의 회전 LCD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회사의 LCD는 LCD가 이런 식 옆으로 열려서 옆에 액정이 위치하게 되는데, 소니의 3-way tilt 액정 방식은 이렇게 보시면 액정이 있어야 할 자리와 거의 일직선으로 액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유리한 이유는 일단 액정의 위치가 시선과 카메라의 시선하고 일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화각이 좁아지는 망원 촬영 시에 피사체를 찾기 훨씬 쉬워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실제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액정이 회전, 기본 회전이 되고 이런 식으로 틸트 되고, 이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액정을 위에 위치시켜서 영상을 촬영할 때 마치 위에 외부 모니터가 있는 듯한 모습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로우 앵글 시에 아주 쉽게 엎드리지 않아도 로우 앵글 쉽게 촬영할 수 있는 형태로도 변신할 수 있고, 아니면 액정을 이렇게 돌려서 셀카를 찍기 위한 액정을 위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에도 액정을 추가했습니다. 표준의 회전형 LCD라면은 무조건적으로 LCD의 위치가 여기 한정되어 있을 텐데, 소니의 틸트 방식은 이렇게 위 혹은 아래 두 가지의 원하는 위치의 포지션을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직접 한번 사용해 보니까 소니가 A77을 영상용 카메라로 내놨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액정의 틸트 방식에서 말이죠. 영상에서 액정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촬영자의 시선이 카메라와 엇갈리게 되면은 실제 영상 촬영 시에 이 촬영 감독이 실수를 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런 구동 방식이 기존의 회전 LCD보다는 훨씬 시선을 통일시키기가 훨씬 유리한 방식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